이런 파울로 인해서 전자랜드한테 좀 넘겨주는 상황이 자, 리드를 먼저 잡는 무의미하게 내주거나 점수차 굳이 좁혀지는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어 보여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멸하면 안 되거든요. 네. 이런 지금 해소가 되느냐, 뭔가 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을 위렵스가 있을 때도 좀 나오겠습니다. 자, 오늘의 야수와 버금가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포탑 씨도 돌아섰습니다. 피던집니다. 특정. 김나현의 패스 넘겨받은 전현우 외곽 스틸로 빠집니다만 안쪽 못 넣어줬습니다. 이대현이 포스트업 시도합니다. 볼을 놓쳤어요. 이대현이 먼저 빠졌습니다. 차발 주지 못했고 탑으로 연결. 스캇 스크린 걸어줬습니다. 김나현 뛰어가는데 수비가 계속 붙어있어요. 반대편 코너 잘 봤습니다. 차발 오이 플레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들어가야죠. 이래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왔고 다시 안쪽으로 넣어줬습니다. 그렇죠. 스캇 외곽으로 빼는데 네. 아, 그 라인에 한 놈 있었어요. 이 수비예요. 이렇게 수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석점을 던집니다. 네, 좋아요. 김나현 자세 맞추는데 오. 지금 주먹으로 살짝 맞았는데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쿼터에서의 전국시 1쿼터 평균 득점에서는 예, 고영우리온이 더 우위를 점했었고요. 이대성 다시 한번 석점을 던집니다. 돌아 나왔습니다. 자, 모트리 리바운드 첫 패스 길게 쭉 뻗어 나옵니다. 차박이 어렵게 잡고 다시 한번 모트리 쪽으로 부딪히면서 해줍니다. 모트리 잽셋 들어갈 때만 했던 렉스로 이후에 그대로 던집니다. 네, 전체적으로 전 아, 헐려! 빠른 타이밍에 석점 에어볼. 아, 너무 좀 멀었어요. 힘을 무의미하게 내주거나 점수차 굳이 좁혀지는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어 보여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멸하면 안 되거든요. 네. 이런 지금 두 번. 전자랜드가 동점 혹은 역전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모트리 반대편. 버디 플레이 성공합니다. 허울령이 동료들을 부르고 있는데 노스노스를 노려야죠. 자 네. 지금 넣어줄 팀이 없어요. 일단 민서주가 잘 막아서고 있는 가운데 이대성이 코너에서 마음 있을 거예요. 자 모트리가 코너에 전열을 받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윤기 페이크 이후에 안쪽 비었어요. 이윤기 등장 타고 듭니다. 아 이거 안 좋아요. 패스해야죠. 다시 외곽으로 내줬습니다. 던집니다. 들어 김낙현 모트리 쪽으로 연결해줍니다. 살짝 굴절이 있었고요. 김낙현 모트리 쪽으로 연결. 아, 또 스틸이에요? 아, 다시 한번 스틸 시도. 이스스를 오리온 팬들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우승이거든요. 예. 아, 오늘 경기에서 고향 오리온. 러스 페이크. 모트리가 따라가 봅니다. 이종현 받고 바로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네, 좋아요. 김낙현까지. 김낙현. 아, 스프레드 패스. 바운드 패스 모트리에게 모트리. 5점 차. 러스. 좋은 타이밍 김나선 잘 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딱 앞에 있는 두 명만 더 신경 쓴다면 아, 내 앞에 빅맨이다. 해주고 있습니다. 저런 트랜지션 능력이 좀 있거든요. APS 능력도 있어요. 원하는 위치에 미성주가 안 들어왔어요. 자, 전자랜드 고영우리온 하나밖에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6분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안 좋은 거예요. 안 들어갔어요. 모트리 스크린. 김나현 함께 말아 들어가다 멈춰서는 김나현입니다. 네, 매체요. 그리고 만들어냈어요. 올려줬습니다. 페이크. 네. 따라갔고 원앤다크야. 정말 와 대단하네요. KBL 데뷔전에서 3점 슛과 자유 시도 없이 26득점 기록했었던지 모트리인데요. 팬들이랑 다 함께 만날 날이 또 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 자 공기 리바운드 윌리엄스 득점. 그런 부분만 하면 됩니다. 본인 60% 필요가 없어요. 이제 들어가야죠. 들어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안 돼요. 한 칸 비었고 코너 열렸습니다. 정영상. 들어갔습니다. 오늘 워낙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31대 26입니다. 한호빈 두 점 실패. 아, 리바운드. 자 리바운드 따르면서 인사이드. 네. 또 한 번 판정은 끝났어요. 예. 네. 바운드 패스 밀렙 쪽으로 잘 들어갔어요. 패스해야죠. 그렇죠. 모트리의 수비 좋았고요. 코너로 빼줬습니다. 석점이 길었습니다. 모트리 김낙현 차바위 정용삼 이대원이 뛰고 있는 전자랜드입니다. 2쿼터 3분 20초 남아 있습니다. 모트리가 더 이상 밀고 들어가지 못했고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차바위 페이크 이후에 좋은 스텝! 윌리엄스에게 아 그냥 위치가 안 돼요. 예. 국내 선수는 지금 움직여야죠. 못하고 있어요. 예, 국내 선수는 움직여야 되는데 이대성 뛰어가다가 윌리엄스 쪽으로 드리블로 제치면서 백샷 안 들어갔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좀 해소가 되느냐. 뭔가 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을 윌리엄스가 있을 때도 좀 나왔습니다. 오늘 맞대고 있었던 이대성 빠르게 돌파하는 김낙현 왼손 레이어 지금 전자랜드의 차바위 선수가 이대성 선수 수비하는 거 보세요. 네. 이런 부분이 오리온은 김낙현 선수를 이렇게 차바위 선수 수비하는 것처럼 해야 하는데 네. 그 부분이 달라요. 자, 전자랜드의 공격
농구는 예. 예, 분위기 흐름 싸움이거든요. 3쿼터 예. 흐름을 잡아봐야 이 점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로키리가 멀리서 네, 지금 김다켄도 저렇게 쉽게 볼을 잡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는 던집니다. 김다켄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한 마리 패스가 2대 3점 네, 연결. 코너 열렸어요. 한호빈 좋아요. 3포인트 오늘 경기 석점 3개째야 한호빈. 모트리 아 턴오버 백아로 빼주는데 걸렸어요. 걸렸어요. 자 이대성 아 공격해야 되는데요. 자 뒤로 빼주고 허일영이 석점을 던집니다. 와. 깨끗합니다. 이대성이 집중하고 있고 모트리가 스크린 들어옵니다. 아 일부러 스위치할 필요는 없는데요. 예 바운스 패스 낮게 돌아서면서 모트리 페이드어웨이 짧았습니다. 고려원이 수비가 근데 1, 2차전보다는 낮습니다. 자, 이대성이 순간 가속을 해봤는데 스크린 빠져나오면서 예. 순간 들어가면 농구 안 해? 너 수비 안 해? 아니 허일영이 준비하고 수비해주면 왜 다 틀려? 허일영이 드라이브 선수야? 100% 모트리 성공했고요. 자 모트리 빠져나왔습니다. 디디르 로슨의 득점입니다. 44-35입니다. 아 또 턴오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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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전현드의 움직임이 날카롭지가 네. 않아요. 자 오리온의 공격입니다. 석점 던집니다. 네. 갑니다. 3점슛 두 방을 기록하고 있는 이대성의 가야죠. 털려서도 가야죠. 왜? 자 바운드 패스 코너에서 쏩니다. 리바운드 모트리 빠르게 가야죠. 전진했는데 그렇죠. 앞쪽으로 길게 갑니다. 이대현 여기서 또 차트가 나거든요. 차바 위 안쪽 모트리 네, 빠르게 했어요. 강원준 감독이 네. 자 디드릴로스 쪽은 못 봤습니다. 이쪽에 아, 거쳐가는데 좋은 패스예요. 인사이드 네, 좋아요. 이때 고향 오리온은 그렇죠. 외곽에서 이대성 한호빈에게 그렇죠. 패스 들어가야죠. 안쪽 넣어줍니다. 패스 외곽을 빼야 되는데요. 자 더블팀 다시 외곽 그렇죠. 내주고 주는 척하다가 수비 따돌렸어요. 네. 이것이 농구의 정석입니다. 정석. 오늘만 게임할 거야? 오늘 저도 좋아. 우리 플레이 하라고. 우리 플레이 현우야 실 10개 20개 안 들어와도 좋으니까 네. 괜찮으니까 네 폼으로만 던져. 네. 어, 네. 괜찮아. 네. 안 들어갑니다. 자 리바운드 아툼 리바운드 아툼 아, 이종현이 한 발 던집니다. 이대성 무리하면 안 되죠. 이종현에게 외곽 멀리 로슨 흐름 한번 타봅니다. 핫핸드 이대성이 3쿼터에 석점 계속 쏟아내고 아, 있고 순간적인 더블팀이네요. 마운트 패스 여기서 아, 또 턴오버요. 물 흘리고 마는 전현우 스크린 수비 많습니다. 박찬희 쪽으로 연결 전현우 탑에서 던집니다. 네 갑니다. 위에서 가자미가 되어주고 있는 이종현인데요. 이대성 크게 돌아 들어가다가 골밑까지 왔습니다. 이종현에게 연결 페이크 아, 좋아요. 좋은 리듬의 득점입니다. 1분 40초가량 어, 멀리서 쏩니다. 깨끗합니다. 디드릭 로스 우리가 좀 떨어지는 예, 모습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고 좋아요. 자 이종현의 2점입니다. 아 오늘 이종현 선수 집중력을 발휘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예, 네, 효과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대인들은 이런 부분으로 따라가야 할 것 같아요. 아 굿패스 아 인사이드 좋아요. 득점 정확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 3쿼터는 38득점 넣으면서 플레이오프 역대 오리온 팀 한 쿼터 최다 득점을 또 기록하게 됩니다. 이대성이 끝까지 달라붙고 있습니다. 전현우 거쳐서 이번엔 이윤기의 석점이 길어요. 이제 확률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놓인 전자랜드입니다. 네. 아 수시 또 들어갑니다. 2, 3분만 버텨내면 되거든요. 뛰었습니다. 박진철 다시 로슨 쪽으로 수비 약간 어수선합니다. 여기서 아, 추가 대출을 뽑아내는 디드릭 로슨입니다. 네. 아 이렇게 되면 유동 감독이 내일 모레 4차전을 좀 왜냐면 이 경기 자체가 좀 시리즈에 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4차전 때 과연 이승현 선수가 나올 것인가. 아, 오늘 예. 경기도 상당히 나오려고 하는 그 의지가 많았었는데 아 그래 여기서 볼을 또 놓칩니다. 아 이런 턴오버가 턴오버. 나오는데 자 지금 아 유동 감독이, 예, 유동 감독이 고향 오리온의 외곽포를 막지 못했습니다. 스텝백 쏩니다. 하지만 전자랜드의 그 장점을 살리지 못했어요. 예. 아니 오늘은 예 실한 플레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잘 풀리지 않는 전자랜드고요. 고향 오리온이고 예. 오늘 확실히 세트 오페스 템포 바스켓의 승리입니다. 예. 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고향 오리온의 대승인데 오늘 만약에 지면 승현이 형이 뛰지 못하고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경기는 같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제가 막 공격을 욕심내서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유기적으로 하려고 했던 게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고향까지 돌아갈 수 있게끔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